여섯 번째 주제는 팩트링입니다. 팩트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팩트라고 하는 것은 모노미어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나 변수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3a²b라고 하는 모노미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노미어의 팩트들은 1, 먼저 1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모든 것은 1 곱하기 무엇이니까, 그죠? 3, a²b, 3a, 3a², 3b, a²b, ab 등등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3a²b를 구성하는 모든 조합관계를 우리는 팩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common monomial facto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mmon monomial factor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둘 이상의 모노미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걸 term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polynomial에서 각 모노미얼들 간의 공통적인 팩터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통적 모노미얼 팩터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common GCF라고 표현을 합니다. 4 그리고 4a to the 4 마이너스 10a squared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텀을 가지고 있는 폴리노미얼에서 가장 큰 common monomial factor는 2a squared가 됩니다. 왜냐니까 4와 10 사이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고, 그리고 a to the 4와 a squared의 최대 공약수는 간단합니다. 가장 인덱스가 낮은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지금 a의 to the 4와 a to the a squared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 a squared가 GCF가 됩니다. Greatest common factor가 되죠. 이처럼 두 개의 텀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을 하나의 모노미얼, 이거는 모노미얼이죠. 왜냐니까 2a 스퀘어드와 가로에 있는 이 하나의 포뮬러가 곱하기로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이것을, 가로 속에 있는 이거 자체는 폴리노미얼이지만은 이거 전체는 모노미얼입니다.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절 속에 명사구가 들어가지만은 명사구 속에도 절이 들어갔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폴리노미얼을 구성하는 것은 모노미얼들이지만은 모노미얼 속에도 폴리노미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GCF를 찾는 방법은 인티저들 중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찾고, 그리고 베이스가 같은 베리어블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덱스가 작은 것, 즉 smallest power of a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서 12와 15와 9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고, 그리고 x 중에서는 없죠. 없으니까 빼야 됩니다. y 중에서는 이게 제일 인덱스가 작죠. 따라서 3y가 GCF가 됩니다. 두 번째, a 중에서는 a, b 중에서는 a squared, c는 여기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AB squared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와 8과 10 사이의 최대 공약수인 2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다음에, 각기 찾은 다음에 이 폴리노미얼을 2와 같은 형식으로,
즉 디스트리뷰션의 프로퍼티, 디스트리뷰션 프로퍼티를 적용해서 하나의 모노미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예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common binomial factor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common monomial factor였죠. binomial factor 역시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b를 만약에 x 플러스 2로 치환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폴리노미얼에서 common binomial factor는 뭘까요? 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distribution property를 적용해서 common binomial factor를 뽑아내면 남아있는 5a 플러스 3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항이 4개가 있습니다. 텀이 4개가 있죠. 이 경우에 common factor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앞에 2개와 뒤에 2개를 각각의 polynomial로 생각해서 a 큐브드와 a 스퀘어드의 공통적인 텀을 찾아내고 common factor를 찾아내고 그리고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 사이의 common factor를 찾아내면 됩니다. 앞에 두 개에서는 a 스퀘어를 찾았고 뒤에 두 개에서는 마이너스 1을 찾았죠. 그렇게 디스트리뷰션 한 다음에 재차 이 전체 polynomial에서 common factor, common binomial factor인 a 플러스 1을 뽑아내면은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즉, 4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이 하나의 모노미얼로 전환된 거죠. 재밌는 점은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곱한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곱한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폴리노미얼을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와 같은 하나의 모노미얼을 세 개의 텀으로 구성된 폴리노미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이른바 포일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했었죠. 따라서 역으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을 곱한 것이 중간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 때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러한 식을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변환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세 개의 텀을 가지고 있는 폴리노미얼을 네 개의 텀을 가진 폴리노미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식이 만약에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x2와 12를 곱한 것이 12x2가 되죠. 이것이 뭔가를 두 개를 곱한 것 가운데 있는 7x가 아니라
7X 대신에 뭔가 두 개가 들어와서 그것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7X가 여기 더하기 7X를 이 7X를 빼고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처음에 생각해보는 것이 X 곱하기 12X가 7X 뒷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 더하기 12X는 7X와 다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죠. 2X 곱하기 6X 역시도 12X2이므로 어쨌거나 입국 가능 같은데 2X와 6X를 더했을 때도 7X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X와 4X인 경우 우리의 조건인 곱해서 12X2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또한 더했을 때 7X가 되므로 7X 대신에 3X 더하기 4X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에서 하나의 common factor를 뽑아내고 뒤에 두 개에서 하나의 common factor를 뽑아낸 다음에 전체에서 common factor인 binomial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세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을 하나의 모노미얼을 바꾸는 방식. 곱해서 12가 되고 더해서 7이 되는 숫자를 찾아내면 됩니다. 일단 곱해서 12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더했을 때 7이 되는 것은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항식을 팩터링 할 때, 즉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꿀 때는 곱해서 12가 되고 더해서 7이 되는 숫자 두 개를 찾아서 이 빈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번에 x2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처음 것과 끝의 것을 곱했을 때는 이렇게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x자리, 여기 x자리에 뭔가가 들어가서 우리가 팩터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팩터는 이거죠. 3과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이 자리에 3과 마이너스 4를 넣고 팩터링하고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덕트와 팩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건 우리가 쉽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만 이 경우는 좀 다르죠. 특히 이 경우 지금 이러한 모양일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하나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a²-b² 이거로는 a+b, a-b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a²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면적이고 b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면적입니다. 이 두 정사각형의 면적 간의 차이는 각 정사각형 변의 길이를 합한 것과 뺀 것을 곱한 것과 같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 정사각형의 면적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크라임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개념 또한 중요합니다. 프라임이라고 하는 소수란 의미죠. 자기 자신 말고는 약분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약수가 없는 것을 프라임이라고 얘기하죠. 폴리노미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팩터들로 분해될 수 없는 것을 프라임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폴리노미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모노미얼로 바꿨습니다. 모노미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을 재차 두 개의 팩터로 구성되어 온 두 개의 팩터로 분해를 시켰죠. 그래서 결국 3a와 b-1과 b-1이라고 하는 세 개의 팩터들로 분해가 되었죠. 근데 이 b-1이라고 하는 것은 1과 당식이죠. 당식인데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의 어떤 곱하기 형태로 분해할 수가 없죠. 더 이상은. 그래서 이것을 프라임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 to the 4와 16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폴리노미얼, 바이노미얼 두 개를 곱한 모노미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라임이냐 이게 과연 아니냐를 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다시피 x²-4는 이렇게 재차 두 개의 바이노미얼로의 곱셈 형태로 분해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프라임 폴리노미얼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프라임 폴리노미얼이 되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x 스퀘어 to the 더하기 4는 이건 역시도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라임 폴리노미얼이 됩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네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값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값과 현재로서 보니까 같나요? 같네요. 그죠? 같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팩터링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팩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에서 가장 큰 GCF를 뽑아내고 그래서 팩터링을 만들어줬죠. 이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된 폴리노미얼을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꿨습니다. 뒤에 있는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 역시도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체에서 다시 뽑아냈죠. GCF인 5a-1을 뽑아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프라임이냐? 얘는 프라임이 맞죠. 근데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므로 얘는 재차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